Susan.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직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유튜브로 킬까 아프리카로 킬까 다음에는 유튜브로 한번 켜볼까 유튜브로 키면은 그 뭐지 채팅창 표시 같은 거 뜨더라고. 다음에는 귀찮냐 막상 나오니까 귀찮고 갑자기 귀찮고. 반갑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허브 있잖아. 근데 오늘 어디 가냐?
게임 못 만들어. 바람의 나라에 산이 뭐였지? 두각산이었나? 무슨 산이었지? 바람의 나라의 산 이름 뭡니까? 바람의 나라에 비슷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아주 부담됩니다. 내일부터는 유튜브로 할 수 있음 해봐야겠다. 아프리카로 가는 게 낫나? 서로 장단점이 있긴 하죠. 오늘은 어딜 가야 되나?
드디어 입구를 막고. 아, 힘들어. 아, 얼굴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후. 아, 나 미끄럼틀인 줄 알았네. 아, 이거 있길래. 이건가? 아, 미끄럼틀인 줄 알았어.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 예비군 때 이 코스를 따라 올라갔지요. 아, 힘들어. 등산로, 지림로, 천문산. 아, 예비군 때 이 코스를 가서. 근데 생각해보면 굳이 일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 이렇게 갔었거든. 또 여기 앉아 있었지. 아, 아,
아, 그래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올까? 그래도 한 번쯤은 올라갔다 내려와. 내려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마이크가 고장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이크 수리도구를 안 가져왔습니다. 아, 꼭대기에 딱 물 막아줄 수 있는 딱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뭐 놨죠? 스트레스 주지 마십시오. 차가 자꾸 올라온다. 반갑습니다. 와, 그때 내려갔던 거 이게 맞을 것 같은데? 한 바퀴 여기 돌고 내려가자 이제. 아휴, 힘들다. 어, 한 바퀴 이렇게 크겠다. 아, 더워.
아, 반갑습니다. 서십시오. 너로 오죽은 뭡니까? 꽃 이름이로군요. 메발속꽃. 자연과 꽃. 부천? 천문가. 2시부터. 무료로군요. 여기서는 뭐 관찰할 수 있나? 이제 한 바퀴 다 도는 건가? 뭔가 날씨가 그래도 선선하네요. 너무 덥지도 않고. 이런 풍경인가. 야, 씨. 이런 높은 데도 살면은 이런 느낌이 드나요? 더 가까이 가야 되나? 어디야? 이런 느낌. 좋았다. 내가 나와야 썸네일을 제작할 수 있는. 굿. 오케이, 오늘의 썸네일 이걸로 정해야겠군.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군요. 이번에 내려갈 때는 또 다른 코스를 가봐야 되겠군요.
報告。너무 빨리 내려갔고. 아, 천천히, 천천히. 너무 빨랐어. 삶에 여유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 여유 있는 것처럼 천천히. 천천히 걸어나가자고. 아니 없다니요. 지금 삶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산을 등반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번엔 다른 길로 한번 가볼까? 아이고, 아이고. 이번에 새로운 루트를 배워왔습니다. 네. 예비군 가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 위험합니다. 조심하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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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아, 저 괜히 일로 왔군요. 저 아래에서 일로 올 수 있는 거였구만. 괜히 어려운 루트를 선택했고. 아, 아, 씨. 좋은 루트를 내기도. 아, 반갑습니다. 앞에 보여달라고. 오.
깜짝 놀랐네. 와, 벌이 엄지손가락만 해. 깜짝 놀랐네. 와, 무섭군. 아,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내려가야 될 텐데, 이제 옆으로. 아, 네네,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뭐 마시면 안 됩니다. 네네. 여기다 옆인가? 아, 거미줄. 아, 이게 싫어, 거미줄 닿는 게. 아, 거미줄 이렇게 확 났어. 아주 찝찝해. 아주 싫어. 거미줄 느낌이 확 났어. 거미줄이 내 몸을 스쳐간 느낌도 들었어. 이 느낌 굉장히 불쾌하고. 어? 어, 이제 슬슬 내려가 볼까? 이쪽인가? 아, 너무 멀리 왔구나. 아, 파리. 나 파리. 다리를 찾네. 어, 여기가 씨. 그건가. 뭐라 그래야 되지? 아, 반갑습니다. 아, 날 봐. 아, 좀 제발. 부지 마라. 부지 마라. 아, 반갑습니다. 아직 카드를 안 들고 왔습니다. 아,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여러분이 봐도 제가 지금 피곤해 보이나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시간밖에 게임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지. 아, 정력 테스트입니다. 정력 테스트. 뭐 와, 역시 공사 지역이라. 역시 그 기계들이 많으니까 그런 냄새가 나네. 아, 저 방송 켠 지 얼마나 됐나요, 혹시? 한 2시간 됐나요? 아, 40분 됐습니까? 그렇군요.